오랜만이에요. 말이 안 나오네.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다음 주에 오토체스 그 대회가 있어요. 상하이로 가서 중국 대회가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한번 켜봤어. 생존 신고로. 롤체 아니에요. 오토체스예요. 그 콘토체스 기반으로 하고, 실제로 게임하는 거는 그 에픽스토어에서 나오는 그 PC버전 오토체스로 하게 될것 같아요. 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일단 근황? 머리 다시 안 길러요. 오늘 뭐 하냐고요? 그냥 원래 계획, 내 근황을 먼저 말하고, 예전 일 조금 얘기하고, 약간 반성의 시간 갖고, 그리고 앞으로 뭐할 건지 약간 이렇게 세 개의 그게 있었는데, 일단 발걸음 첫 걸음을 못 대고 있네요. 첫 걸음을 일단 근황을 말씀드리면, 그냥 뭐 집구석에 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백수질 했어. 그냥 트위치 방송 보고 게임하고 와우 좀 하다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때려쳤고. 머리요? 그냥 머리는 그냥 모르겠어. 되게 충동적으로 잘랐어, 그때. 거울 봤는데 존내 꼴보기 싫어가지고. 왜 방송을 안 켰냐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좀 이야기를 하려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얘기. 이제 제가 롤토체스를 때려치고 그 투게더에 쓴거 있죠? 아무튼 그 글을 쓰고 거의 모든 걸다 때려쳤었어. 그냥 방송이고 뭐고 뭐 롤토체스고 뭐고 뭐 스폰이고 나발이고 씨발 그냥 다 던졌었죠. 던졌었는데 그 뒤로 생각을 계속했어. 무슨 생각을 했? 그나 방송을 하면서 좀 돌아봤거든, 나의 생각을. 처음에 나의 어떤 사고방식. 나는 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냥 멀쩡히 열심히 게임하는 것뿐인데 왜 지랄이지?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좀 돌아보니까 내가 어떤 취한 방송의 태도 같은 게, 많은 사람의 어떤, 물론 좋아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는 방송 태도를 내가 하지 않았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 자업자득이고, 떠날 때도 그렇게 떠나면 안 됐어, 막. 제가 밴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되게 감정적으로 밴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방송 복귀할 때 그냥 다 풀려고 했어. 언밴올 물론 미친놈들도 있지. 미친놈들도 있는데 그래도 억울한 분들이 제가 볼땐 훨씬 많아요.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 뭐 진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걸로 변했어. 무슨 뭐 어떤 거 있냐면, 이분 점수 왜 이래요? 벤. 점수 왜 이래요? 벤. 또뭐 있지? 진짜 별것도 아닌 거거든? 그냥 다른 방 보면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 뭐 랭크 왜 이래요? 뭐 그냥 물어보는 건데 갑자기 급발진해 가지고 씨발 니가 뭘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했었는데,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하스 할 때도 그치 똑같지. 그냥 똑같아. 하스 열심히 방송하다가 대회에 쌉덕락하고 카론팀 계약했는데 똑같이 런했거든. 근데 그때 방송 안킨 거는 최근에도 그렇고
최근, 그러니까 한달 전에도 그렇고, 항상 그 작년에도 그렇고, 생각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뭔가 엄청 고수고, 최고의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이런 건데, 뭔가 대회에서 쌈덕락을 하니까, 그치, 뭐 약간 신나가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모습이 되니까, 뭔가, 키기가 무섭다고 해야 되나? 약간 면목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롤토체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챌린저 600점, 700점이라는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에 내 스스로 부끄러운 것도 있고 롤체 복귀는 아니야. 이거 아나 진짜 이거 말할게. 이거 나 지금까지 말한 거 있잖아. 이거 롤체 빌드업 아니다. 저 롤체는 안 해요. 롤체는 안 해요. 못하겠어. 내가 못하겠어. 그러니까 흥미가 떨어진 것도 있고 롤체가요. 솔직히 이 험담은 안 할게. 험담 안 한, 진짜 어려운 게임이야. 롤체 어려운 게임이에요. 롤체가 계속 시시각각으로 그냥 주마다 패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가 빨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게임이야, 롤토체스.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고 다시 할 생각은 아직은 없고 일단 정상적인 방송은요. 제가 중국 갔다 오면 할것 같아요. 중국 일정이 제가 23일 날 출국을 해서 28일 날 돌아와요. 대회 일정은 25일에서 27일이에요. 근데 그거 10억이, 총상금이 10억이고, 1등 상금이 5억이에요. 나 이제 본체 방송 좀 하다 갈 건데. We saw the fallen witcher build from him. Yeah. We saw creativity. I mean, consistency. Easily the most diverse player we have here. I mean, we're going to have an interview with him and we've got translator with us to make sure we can hear exactly what he's saying and all of the emotions that he's bringing out because... 됐어요, 이제? 아, 좋아요. 암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승을 하고 왔고요. 트로피 좀 보여줄게. 트로피, 이거, 존내 무거워. 나 이거 드느라, 나 진짜 팔 빠진 줄 알아. 나 지금도 조금 아파, 약간. 다행히 좀, 한국 같이 나가신 분들이 좀 이거 계속 들어줘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좀 나왔는데 나 혼자 들었으면 진짜 몸살 나서 지금 방송 못 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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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로피 여기가 이제 1,000원짜리 돈에는 도착도 안 한다는 주방인가요? 아 뭐래. 아, 이응이님 1,000원 감사합니다. 이거 몇 킬로냐고? 내가 볼 때 한 3킬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 왜 물음표여 씨발. 내가 무겁다는데 뭐요?